듣고 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실을 달고내 농장 농장교설 승환입니다. 아, 오늘은 특별히 임실에 있는 호두 농장에 와 있습니다. 2015년 가을에 한 200주 심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6년 6월 달에서 7월 초까지 해 가지고 이제 심어진 게 지금 전체에서 이제 제가 평균으로 그 잡기는 이제 만 3년 좀 넘어 가지고 그러니까 만 3년 하고 한 세 달 그 정도 된 거고요. 똑같이 심은 건데 지금 물이 찌거나 해갖고 안 좋은 쪽들은 저렇게 안 크고 있습니다. 저쪽 이쪽도 다 똑같이 심은 겁니다. 지금 이쪽이 그래서 지금 저 위쪽 같은 경우는 물이 찐다고 해서 지금 보람을 만들어 올렸죠. 지금 다 그래서 이제 조금 생육 상태가 괜찮아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호두가 열려 있어도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색깔이 이파리 색깔하고 호두 열매 색깔이 똑같아서 보시면 제가 이제 예초기지를 하면서 쭉 둘러보니까 한 2, 30개 정도 달려있는 나무가 한 3, 40주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뭐 한 4, 5개에서 10개 그 정도 하고 이제 그 정도 돼 있고요. 제가 봄에 약을 3월 달에 황을 한번 치고 5월, 6월 사이에 약을 두 번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보시다시피 비만 오면 여기는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약하는 차가 올라올 수가 없어갖고 지금까지 딱 두 번 하고 약을 못 해가지고 이파리 끝이 나무 끝이나 이런 게 좀 병이 지금 조금씩 심하게 와 있는 나무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그래도 아 뭐 담은 뭐 한 10kg, 20kg라도 수확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 바람이 약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는데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못 올라와서 뭐 딸릴 방법이 없고요. 이제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약을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뭐 이제 지금 이 경사에서 아까 어떤 분이 호두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수확을 할 거냐고 그러는데 그냥 제 생각은 이제 가능하면 호미 파인 데를 없이 그냥 이게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좀 어떻게 평탄 작업 하듯이 하고 바닥에 뭘 깔던가 해서 그냥 털면 이쪽으로 다 쏟아져 내리게끔 해서 이쪽에 펜스 형태로 길 때 해서 그냥 그렇게 죽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게 옳은 소리예요. 왜냐면은 지금 뭐 저 공주나 뭐나 보면 시켜서 담 같은 거예요. 예, 예. 지금 호도 그런 것도 보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고랑에다가 망을 치는 게 제일 씁니다. 이렇게 예, 예. 경사진데나 예. 해서 터르면은 일손도 많이 전략도 이제 돈은 들어가겠죠. 처음에 예. 시작하기가 예. 근데 터르면은 여기서 할게 한쪽으로 몰리잖아. 그렇죠. 그 때문에 인건비나 모든 것이 전략은 됩니다. 그게 제일로 이런 산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네, 네. 최고. 그런데요, 네. 걸음은 어떻게 합니까? 걸음은, 아니, 걸음은 어디다 미국 가서. 아, 그렇죠. 예, 걸음은. 시비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 시비는 저도 이제 그 산림과학원 이웃 박사님이 봄에 오셔가지고, 위에 뿌려주는 거, 5kg, 6kg씩 뭐 유박 같은 거 뿌려주는 것보다 담은 1kg, 2kg를 땅에 묻어주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봄에 유박을 세 군데를 파고 1kg씩 다 넣습니다. 나무 모든 나무를 한 주에 1kg씩 바가지로 퍼가지고 넣고 뺑이로 이렇게 다 섞고 그걸 냈습니다. 자 지금 유박 이제 만졌어요? 예? 유박 만졌어? 예예 예, 그거 한번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박사님 박사님 이렇게 한번 설명 들으시면서 예예 예. 예. 8월 8입니다 8월 8 예, 8월 8 이것도 똑같아 8월 8 네, 똑같은 게 지금 이게 새가 안 먹어요. 일반적으로 산림에 우리가 나무를 심고 이렇게 관리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임도입니다. 올 때 왜 임도가 필요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배 관리라든지 방제라든지 임도가 안 나 있으면은 실적으로 사람이 일일이 쥐고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오실 경사가 높다는데 임도만 이렇게 돼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차 올라오고 방제차 와서 방제하고 그런데 지금 이
방자수 차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떻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됐다고 생각. 자, 이제 아니 뭐 잘 되고 못 되고 떠나서 지금 일단 식재 거리를 보세요. 좀 가깝습니다. 네, 가깝죠. 자, 이제 산림에서 우리가 이걸 농사를 짓고 호두 농사를 짓려면은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좁게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두 나무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크면 클수록 뽑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아까웠어요. 예. 그럼 해버리긴 또 아깝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할 때 옛날에는 5m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호두는. 과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밤 제가 20년 연구를 했었고요. 호두 15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식재 거리를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몇몇 키울 때는 평지에서 3m, 3m를 키우다가 어느 정도 크면 5m, 5m 가지만은 지금 7m까지 갑니다. 그럼 산림에 있을 때 처음부터 7m 해놓으면은 아깝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컸을 때 밑에 이제 일부분 이렇게 적은 것들은 나중에 죽는 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하시는 분들은 3년 키우면 한 10% 정도 이내로 죽고요. 보통 못한 사람들은 30% 죽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30 죽는 이유가 뭐냐? 뭐겠어요? 뭐 때문에 죽죠? 배에서 물량? 치여서 죽는 거예요? 자, 호두나무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5년 되면 열린다고 듣죠? 5년 정도 재배하면 열린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하면 8년 정도 돼야 돼요. 네. 8년 돼야 돈을 법니다. 그러면 이제 식재를 할 때 일단은 처음에는 거리를 둬가지고 해야지 인건비가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서 재배할 때는 처음부터 내가 산에서 작업하겠다면 일단 식재 거리를 먼저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 작업하기가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비비에게 다 했지만은 제가 이제 왔을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세나 이런 키운 부분은 관리는 많이 하셨어요. 왜? 벌써 이거 제가 10년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1m 간격으로 보통 이제 저기 하얀색으로 발라놨죠. 페인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뭐 살균제 쳐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실은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 호두나무는 수액이 많죠. 겨울에 자라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에 하얀 옷 입죠. 그러면 뜨겁기 때문에 하얀 옷에서 이제 다다시게 좀 시원해지는데 이렇게 원 줄기에 1m 간격으로 펴놓으면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뜨거울 때 일단은 피서현상, 습기가 갈라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흰색 여기에 보면은 관리하다 보면은 돔이라든지 해충 들어가면은 한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죠. 호두 밤하고 이건 저기 호두는 한인이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받거나 아니면 벌레가 들었을 때 금방 우리가 눈에 띕니다. 그걸 가지고 빨리 캐치를 해서 방제 포기하면은 오리나무 좋으면 수에 약한 나무에 들어가지만은 포기 받으면은 랩을 감으면 해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주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신 것 같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은 스프링클러 같이 밑에 돼 있죠.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들으셔서 그러는데 이 지금 뜨거울 때 지금 잎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어떤 분들이 발색성병 이야기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이제 병 관련돼서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데 정확히 알아주면 약을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호두나무는 제일 문제 되는 게 판접병이에요. 두 번째는 가세성병입니다. 그 두 개만 해결하면은 두 번째가 뭡니까? 가세성병입니다. 가세성병이에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데 지금 호두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활성화된 게 산접병 약이 제가 또 개발을 해서 등록을 시킨 다음부터 괜찮았어요. 전에는 50% 60% 수확을 힘들었어요. 지금 그게 85%까지 수확이 됩니다. 산접병이 좋은. 그만큼 이제 약이 좋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세성병도 수정 상태 잘 하시고, 가세성병은 수정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토양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랍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 제가 월요일날 김천도 갔다 하고 어제도 이제 부여를 갔다 왔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 열매가 말린 나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묘목을 심을 때는 다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나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에는 충실한 호두가 큰 담화가 많이 열리고 어떤 나무는 안 열려요. 자, 이게 똑같은 식재 해도 어떤 나무는 수세가 크고 어떤 건 수세가 안 좋죠. 그럼 무슨 차이냐면은 방이, 그 다음에 토양입니다.
영양분이 충분히 있는 데는 이쪽은 비슷하게 자랐죠. 그 관리를 저는 보면은 비슷하게 이렇게 자면 이쪽은 관리를 잘 하신 거예요. 자, 이쪽은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어요? 수분이요. 예. 이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숙제할 때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토양은 여기나 저기나 어디나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림시장에는 비료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비료 관리를 해야 되냐? 호두는 열매를 땁니다. 맞죠? 나무를 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똑같이 여자도 애가 놓고 나면 미역국 먹고 몸 관리를 해야지 유지를 하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키운 데는 그냥 놔둬도 잎이 떨어지면서 분해되고 부속 퇴비가 되고 그 다음에 비료가 많으면 영양분 먹고 조금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저도 한마디로 조합장들은 수익을 내냐 못 내냐 그러고 있는 것들 한마디로 그 그냥 그 세월만 가라 그럴 적이 있어. 이런 사태 갖고는 조합 절대 이거 그 수익을 낼 수가 없어. 네. 그렇다고 저 한마디로 그 뭐 맨날 뭐 순서를 맞을 수도 없잖아. 자, 지금까지 임실군 상계면 산수리에 김승기 우리 호두연구회 재무님의 농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또 제2탄으로 또 선거리에 이동해서 또 2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